안녕하세요. 김민희 선수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아이언샷을 하실 때 탄도를 높게 하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볼 때마다 주로 범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언은 공을 띄우기 위해서 손목을 뒤에서 젖히거나 머리를 뒤에 남겨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아이언은 지면으로 클럽을 내려침으로 인해서 스핀이 향상이 되고 탄도가 더 높아지고 그린에 오히려 더 부드럽게 안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아, 공을 띄워야 되니까 띄우려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아, 말 그대로 띄워야 되겠다. 손목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풀면서 일찍 풀면서 롭들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실수가 클럽이 일찍 땅에 떨어지게 되면 주로 뒷땅을 치시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토핑, 정확하게 임팩을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한 가지 방법은 어드레스를 하실 때 머리의 위치를 공의 바로 위에 두신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느낌을 임팩트를 하시고 나서 디보트는 공보다 앞쪽 뒤쪽이 아니라 공보다 앞쪽부터 만들어 낸다는, 얇고 길게 만들어 낸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하시면 더, 정확한 임팩트와 스핀을 만들어 내셔서 그린에 더 부드럽게 안착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처럼 임팩을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으면 어느 라이에서든 그린에 더 부드럽게, 높고 부드럽게 안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